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학을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필요 없다, 대학교 가느니 그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일부터 시작해라, 공무원 되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는 그 반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립자인 앨런 머스크가 이 대학교 학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here's no need even to have a college degree at all, or even high school. If somebody graduated from a great university, that may be an indication that they will be capable of great things, but it's not necessarily the case. If you look at, people like Bill Gates or Larry Ellison, Steve Jobs, these guys didn't graduate from college. But if you had a chance to hire them, of course, that would be a good idea. So, just looking just for evidence of exceptional ability, and if there's a track record of exceptional achievement, then it's likely that that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앨런 머스크는 대학교 학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학위는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중퇴자이고 자신의 뛰어남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기록들이 있다면 굳이 대학교 학위를 보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앨런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인생을 확률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에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나는 거죠. 배우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노력과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 확률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면 기를수록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친구가 항상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아무리 연애 경험이 많고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 한번 잘못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확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의 핵심은 대학교 학위는 이러한 성공과 행운의 확률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위 자체가 이를 보장할 순 없지만 이런 확률을 높여준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확률을 높여주고 가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에 정보가 한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에서는 실패,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시장 실패는 바로 중고차 시장의 역설, 소위 레몬 마켓입니다. 여기서 레몬이란 우리나라의 빚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멀쩡한 물건을 가리키고 중고차 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 비해 그 차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자신의 차가 결점이 많다면 이미 정해진 중고차 시장 가격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자신의 차를 내놓게 되지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차에 비해서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질이 좋지 않은 차만 계속 쌓이게 되고 매물이 나오게 됐지만 구매자는 품질이 좋은 상품보다 역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역선택이란 주어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히 있었었다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억울하겠죠. 자기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좋지 않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가격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 참여자, 즉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역선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차가 좋은 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를 보증, 2년, 3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립니다. 라는 그 자신의 차에 대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차가 좋은 차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죠. 즉 시그널 효과란 나의 좋은 차는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차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또 다시 들어보죠. 구직자들이 회사에 지원할 때 보통 이력서를 보내죠. 이 수도 없이 많은 이력서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사팀이나 채용 담당자가 쓰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모든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는 수천 장, 많게는 수만 장이 넘어가는데 뽑는 사람은 10명이 안 돼요. 그럼 이 몇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할까요? 방금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취업 시장에서도 기업들은 지원자들을 판단할 정보나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비해서 지원자들은 자기 자신이 뛰어난 지원자라는 것을, 남들과는 차별된다는 지원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그널 효과를 보내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대학교 학위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지원자들의 대학교 학위를 통해서 지원자들을 스크리닝하고 필터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나의 인생이 이 이력서에 녹아져 들어있는데 회사에서는 오직 몇 초 만에 저라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최소한 몇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진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토너먼트와 리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대회에서 승자를 고르는 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토너먼트, 하나는 리그가 있습니다. 토너먼트는 말 그대로 두 팀이 붙어서 이긴 팀이 올라가고, 이긴 팀끼리 또다시 시합을 해서 이긴 팀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결국 마지막 한 팀이 남을 때까지 겨루는 시합 방법입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의 경우는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마지막 시합, 파이널 라운드에서 이긴 사람이 결정이 되죠. 반면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한번 살펴보죠.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승자를 결정할 때 토너먼트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각 팀이 다른 19개 팀과 두 번씩 경기를 치릅니다. 홈과 어웨이 방식으로요. 결국 19 곱하기 20, 총 380번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를 앞에서 본 토너먼트와 한번 비교해보죠. 토너먼트의 경우에는 뭐 많아봐야 20번이면은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프리미어리그는 380번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야 진정한 승자를 가리게 되죠. 자,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20번의 경기를 치르는 토너먼트와 380번의 경기를 치르는 프리미어리그에 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효율성과 포괄성입니다. 토너먼트는 승자를 가르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승자는 모든 경기를 이겼죠. 그림에 보이는 러시아 월드컵 2018을 예로 들죠. 승자는 프랑스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프랑스가 그룹 C가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가 있는 그룹 B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다못해 프랑스가 그룹 G나 F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승 국가는 프랑스죠. 계속 이겼으니까요. 근데 다른 팀과 맞붙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는 각 팀이 다른 19팀과 모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잘한 팀은 정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승팀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리그와 토너먼트의 예를 한번 기업 채용에 한번 적용해봅시다. 기업 채용은 현재 월드컵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월드컵의 경우에는 36개의 국가가 모여서 겨루는 만큼 이것을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같이 1년 내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토너먼트 두 달 안에 승부를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1년 내내 지원자들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토너먼트 형식의 방식으로 빠르게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정하느냐? 라는 질문은 별개입니다. 공정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월드컵 토너먼트와 같이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물론 진짜 가장 뛰어난 지원자를 뽑는다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 몇 시간씩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시간과 여력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학력, 대학교 학력은 효과적인 시그널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레몬 중고차 시장에서 나는 다른 나쁜, 질이 나쁜 중고차와 다르게 나는 질 좋은 중고차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내가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졸업장이 좋은 대학교 학이면 내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것이 기록이 되는 거죠. 회사는 이러한 정보의 부족함 속에서 최고의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자를 가려내려고 합니다.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월드컵과 같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지원자들의 학력을 통해서 지원자들의 능력, 노력을 가늠하고자 하는 거죠. 학력은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그널 효과를 지닙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학교는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지성과 인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나 만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한 소속으로
혹은 네트워크로 검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소개팅을 할 때 아무 사람이나 소개팅을 봤습니까? 아니죠. 보통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소개를 받을 때도 그 사람의 학교는 보통 물어보죠. 왜냐면 이 역시 소개팅 시장에서조차 학력은 시그널 효과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학교에 국한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죠. 즉 대학은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인생에 있어서 가지는 효과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커버크가 만든 페이스북도 하버드 대학에서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커버크는 하버드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교 졸업장도 없지만 이 페이스북이 과연 저커버크가 하버드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커버크조차 하버드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기회를 얻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네트워크는 인맥, 취직, 연애 등등 사람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취업을 할 때도 선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연애를 할 때도 아는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확률은 대학이라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인맥을 통한 부정행위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학교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앨런 머스크가 말했듯이 학위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자 트렌드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엔 대학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시그널 효과 중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시그널 효과였던 것에 비해 요즘과 같이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화된 시기에서는 유튜브나 블로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록과 같이 학위를 대신할 수 있는 시그널 효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운칠기사이란 말이 있죠. 사람의 성공은 운이 70%를 차지한다는 말인데요. 최근 여러 논문이나 연구를 보자면 성공은 사람의 노력보다는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생에서의 확률이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운 역시 확률을 늘리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다시 앨런 머스크의 말로 돌아가 봅시다. You don't need a college degree.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학위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뛰어남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그널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실제로 자신이 99%의 사람과의 다른 1%의 비범한 인재라면 대학교 학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 저를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학위를 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그리고 가장 저렴한 시그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있어서 4년이라는 대학교 투자,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대학교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업 추천, 입학 사정관 제도는 무엇이며 이는 왜 한국에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인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데요. 이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음 시간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